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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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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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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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야! 몰라! 몰라왔어! 몰라왔어! 이현수씨! 몰라왔어! 지훈이 몰라왔어! 이현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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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아! 내가! 아! 지훈이나 내가 디펜스 했는데! 나 여기까지 왔어! 내가 들었어. 야이씨! 내가 들었어. 야이씨! 야, 내 디펜스 하고 방수형이. 자, 영씨 아, 정답은요? 지훈 예. 그냥 부모님 선물로 드린다. 땡, 땡! 땡, 땡! 비싼 거야. 곧 있으면 어버이날입니다. 비싼 거야. 예! 야, 방수야! 해냈구나! 해냈어! 언니 다 먹었는데 거의. 너무 크게 크게 가니까. 아니 우리 저기. 야 근데 지호를 챙기는 게 성문이가 아니고 양세찬이에요. 성문아. 저런 거 짱 끼고 있냐? 누나가 저기 묻었는데. 괜찮아요. 현실남매는 안 해요. 아 진짜 현실남매네. 아니 성문이가 혹시 지호는 그런 얘기를 잘 혹시 좀 안 하니까 우리 그 지호가 혹시 남자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 불안해한다. 불안해 나두나. 불안해한다. 불안해 나두나. 씨씨 고나라 씨. 씨씨 고나라 씨. 씨씨 고나라 씨. 야 씨 고나라. 불안해한다. 우리 좀 뭐 종국 씨는 미혼인데 뭐 가장 최근에 뭐 누구 선물 안 해봤어요? 아 저는 생일 아예 무슨 날마다 항상 편지 써줘요. 아 진짜요? 편지를 꼭 씁니다. 아니 그냥 편지지에도 써주고 뭐 카드에 써. 행운의 네. 편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 받아보실래요? 편지 하나 받아보실래요? 우리 위리는 어떻습니까? 위리는 좀 어떤 선물을? 사랑꾼 사랑꾼. 손편지 쓸 손이 있고요. 예. 네. 제 통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제 통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와. 오! 즐겁게 이 돈 좀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중산! 중산! 그냥. 만약에 소민이가 진짜 약간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약간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하게 장난치지 말고. 솔직하게 장난치지 말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땅땅땅땅! 충성! 충성! 오빠, 저도 이제 오빠 제 이상형 아니에요. 알고든! 아, 전선의 상처네. 충성! 아니, 우리 저기. 와 무서운데? 기재 집중을 못하겠네. 내가 보다 옷을 내가 보다 옷을 못 입게. 빠질 수 있다 옷 정리 좀 하려고 어디 긴장했는데. 빠질 수 있다 옷 정리 좀 하려고 어디 긴장했는데. 다섯 개. 자 전섭이 씨 다섯 개 갑니다. 마음이 놓였어 너무 더 나가지고. 야 열받을 만하다. 아 너무 근데. 와 너 오랜만에 진짜로 열받아. 와 야 몰라. 너 정답 알아? 마침 우리 둘 날아가는 거야. 저 사실 일본 같거든요. 너 그거 변기에 백조 그림 있어서 그러지? 상투야. 그거 싱크, 싱크대야 싱크대. 봐봐. 왜냐면 기대가 약간 하얗게 이런 모양이잖아. 그렇지. 약간 그 이렇게 동그란 게 백조 이렇게 아~ 날개. 아, 그래서 나도 그거 똑같이 생각했어. 그래서 그리고 프랑스 발레. 백조. 백조 요소. 그거 일본 튀겨라 튀겨라. 일본일까? 어. 아 나 진짜 이렇게 무서워. 야, 내가 확실히 아는데 소민아 이거 분수야. 와 대박. 와 처음부터 다르구나. 하나 둘 셋. 아니 누가 약해진 거야? 열게요! 와 진짜? 야. 자신감 붙었나 보네 한번 떨어지고 싶어. 자 가자. 형 아저씨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야. 바로 찍어 그냥. 상남사 상남사. 안녕 안녕. 아. 정답을 모르니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제 불나방 또 두 개 더 들어올게요. 아 이거 보자. 불나방 또 두 개 더 들어올게요. 아 이거 보자. 어, 저 여섯 개 하겠습니다. 불황말 아니요? 저 여섯 개 하겠습니다. 불황말 아니요? 꼬리.
아, 감수. 감 잡았네. 안전한 소민아. 이광수 씨 닮은 아, 게스트입니다. 아, 진짜 뵙고 싶었습니다. 예. 야, 그분이 오셨어? 예, 공 드렸죠. 예. 5년 동안 얘기했던 바로 그분. 아, 나 지금. 우리가 아, 정말. 이제 제법 진짜 한기범 선생의 팬이 나는데요? 진짜 한기범 선생의 팬이 나는데요? 야, 이제 드디어. 그렇습니다. 나오시는구나. 아, 너무 떨려, 어떡해. 이강수 씨의 닮은걸 게스트 나와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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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 닮았다? 와, 진짜요. 와, 대박. 형, 너무 신기해요. 아, 이제 얼굴 들어봐. 안 죽어져, 이거. 아, 닮았어요, 진짜? 닮았다, 이거 안 죽어.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으셨어요. 아무튼야 아버지보다 더 닮았다. 너무 쑥스러워. 우와, 정말. 진짜. 내가 둘 다 너무. 아, 난 옆에 있는데 못 봤는데 얼핏 보면 미칠 것 같아요. 나 그쪽 기분 알겠어. 저 다들 초등학생 때부터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초등학생 때부터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야, 광수가. 야, 진짜 너 나이 들면 그냥 형님하고 똑같겠다, 그래. 진짜. 정말로. 할게요.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갈게요. 너도 근데 춤 실력이 점점 는다. 잘해, 잘해. 좋아, 좋아. 큐. 런닝맨은 12세 관람가 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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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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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만 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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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년이야 아 지금 조심해요 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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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보다 많이 해 자 지금부터 이렇게 자꾸 애드립 하시면 제가 하나씩 빼요 이렇게 자꾸 애드립 하시면 제가 하나씩 빼요 형이 당신 뭐야 지금 왜 아, 술 찾았어. 왜 그래요? 빠지세요, 이거 봐요. 술 취해? 아, 술 찾았어. 한 명씩 빼. 아, 진짜. 그냥 깔끔하게 갑시다. 알겠습니다. 여기 얼마나 착해요?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약간 그 위리가 리코더 볼 때 기범이 형님 애드립 하나 드릴게요. 아, 하시고 싶으면 다 하고 나세요. 와. 대신 뭐 한기범이 동구교실 이런 건 안 돼요. 자기 피할 때기. 자, 간단하게 끝냅시다. 네. 네. 기범이 형님 하실 거죠? 애드립 그냥 편하게 하세요. 갑니다. 하나, 둘, 셋, 큐. 런닝맨은 12세 관람가 1위! 너무 사랑해! 나도! 너무 사랑해! 나도! 아니, 나 가슴에 보여.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 잠깐만.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라고. 아, 못하게 해도 괜찮은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 니가 어떻게 하냐고. 아, 미안합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 그리 넓지 사랑하는 걸 니가 아, 나 진짜 열받네. 아, 니가 아니, 저, 저도 모르게. 아,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할게요, 깔끔하게. 자, 저 진지하게 하자고요. 네, 네, 진짜, 진짜, 진짜. 이거 실전입니다. 갑시다. 네. 갑시다. 네. 런닝맨은 12세 관람가 임니 4 여보 사랑해 수고했습니다 야 욕심을 안 버리니까 형 욕심을 안 버리니까
병원이 좋았어. 아, 수고했어. 좋았어. 좋았어. 우리 이거 같이 하자. 좋았어.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먼저 시드머니 획득을 위한 머니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각 커플은 시그널 랜덤 3종 게임이 적혀있는 미션지를 복불복으로 선택해서 단계별 미션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이시발 이시발 그렇게 해도 되는 어머니 계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계시다고 어머니 괜찮아 예능이잖아 예능 조심해주세요 스물알 조심해주세요 스물알 통과할 때마다 스물알 마흔알 배가를 적립되며 실패 시 도전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성공해야겠다 자 게임은 총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지호 게임 한 글자 듣고 커플이 한 글자씩이요 말하는 예를 들어 바 가 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거꾸로 말해요 있어요 오스트리아 하면 아리토스 야 보통 아니다 오늘 야 왜 이렇게 어려워 안 어깨 힘들다 그리고 왕밤빵 게임 왕밤빵 여기서 세 번 이라고 왕밤빵 왕밤 왕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광수 게임 악어 악 또는 어 하나 둘 셋 해서 저랑 같은 말을 하면 실패인 겁니다 아 우리 유리해 아, 게임 저희 좀 예. 우정이도 또 모를걸 자기 아나운서야 자 어느 팀부터 도전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성문이하고 효지 효지 갑니다 이광수 게임 짬뽕 짬돌뽕 하나 둘 셋 짬돌뽕 하나 둘 셋 짬 짬 아이 질 수 있지 아 둘 팀 아니야 둘 팀 우리 닮은 걸 뭐야 이거 때리지 마 뭐야 이거 어려워 때리지 마 진짜 야 확실히 얘기해 너도 그래 아니 그 드라마 밥 잘 사주는 누나처럼 그런 누나만 있는 게 아니네 포근하고 따뜻한 누나가 아니네 그런 누나가 어디 있어 드라마에 누나, 밥 잘 사주는 누나는 손혜진 씨잖아 네 지호는 어떤 누나니? 지호는 어떤 누나니? 그냥 사운드 좋은 누나? 사운드 좋은 누나? 네 어떤 사운드가? 사운드 좋은 누나 어떤 사운드가? 그냥 네 화장실에서 네 화장실에서 가두가리면 오픈할 수 없는 얘기야. 아, 소리가 나는구나. 아, 지효는 사운드 좋은 누나.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뭐, 이렇게까지. 아, 참, 미치겠네. 분위기 별로 안 좋네요. 아, 이거. 뭐야? 뭐야? 아이. 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왜 그렇게. 환영합니다. 야. 아니, 이게 뭐야. 어, 동훈이 형 큐시트 들고 있어! 아, 너 센터요? 예, 제 센터니까. 아, 진행이에요, 오늘? 네. 아, 진행이구나.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다 센터 맞춰주세요. 야, 네. 아, 이거 하하가 일단 센터니까. 네. 자, 갈게요. 카메라 돌렸죠? 야. 자, 갈게요. 카메라 돌렸죠? 슬레이트. 카메라 돌렸죠? 뭐야? 슬레이트. 슬레이트. 카메라 돌렸죠? 뭐야? 슬레이트 카메라. 오디오. 괜찮죠? 자, 방청객들 준비하시고요. 방청객 어디 있어? 큰 환호성 부탁드려요. 네. 와. 갑니다. 자, 우리 멤버들. 근황 토크 시작해주세요. 근황 토크 시작해주세요. 이게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재생이 형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잖아.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다, 정말. 이게 뭘 어떻게 해? 의상 지적해 주시고요. 자, 의상 지적해 주시고요. 야, 너는. 자, 렛츠고. 자, 렛츠고.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재생이 형 형이에요. 아, 9년 동안 이렇게 재미없는 거 없으면 처음이야. 아, 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네. 아,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 런닝맨을 시작하기 전에 네네. 오늘 저와 함께 할 스페셜 네. 미녀 MC를 소개해 와, 진짜? 미녀 MC를 소개해 주세요. 사실 예전에는 다 미녀 MC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럼. 옆에 있었지. 아, 그리고 경력 꽤 되십니다. 아, 그래요? 네.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리시고요. 어? 네.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리시고요. 어? 네. 드레스? 웃는 모습이 정말... 드레스? 웃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우신 그분입니다. 아, 설마, 설마. 자, 근데 솔직히 아까 봤어요. 계단 올라가시는 거 봤는데 그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예. 긍정의 기운으로 똘똘 뭉치신 말 그대로 인간 비타민 세제레. 오늘의 미녀 MC. 세제레. 세제레.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미션. 대박 터주세요! 대박 터져! 와! 아, 어머니 나 팬이야, 팬! 문제 갑니다. 첫 번째 문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비데는 원래 이것을 뜻하는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백조, 2번 조랑말, 3번 분수, 4번 계곡. 정답! 몇 개 배팅하실 건지? 정답! 몇 개 배팅하실 건지? 다섯 개 배팅하실 건지? 얘 틀리면 얘만 빠지는 거죠? 야, 진짜 방수 옆에 안 있어서 다행이다. 나와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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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방수야, 방수야. 튀어라, 튀어라. 아우, 지 혼자 날아가는데. 튀어라, 튀어라. 오. 아. 그렇지. 아니, 아니야. 튀어라. 오케이. 네. 설마, 그지? 튀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야, 너 운 많이 좋아졌다. 너 운 많이 좋아졌다. 자리에 착상할 때 날리고 빨리 다음 시간에 할게. 빨리 안 치네. 다음 사람 보내주세요. 빨리 안 치네. 다음 사람 보내주세요. 무서워, 나 옆에서 이렇게 있을래. 아, 일단 좀 멀리서 봐주세요. 어, 싫어. 어, 싫어. 어, 싫어. 어, 싫어. 어, 어떡해. 어, 상체 앞에. 어, 어떡해. 자, 날아갑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자, 다음으로 보실 분은 네. 김종국 씨의 닮은 꼴. 아, 나요? 예. 아, 아니, 그 박철희 선수 오늘 나오나요? 공을 많이 좀 어, 궁금해. 작은 눈. 안 돼. 그건 안 나오실 거예요? 작은 눈. 넓은 이렇게 그리고 목소리까지. 네. 정말 다 똑같아요. 아, 그래요? 김종국 씨의 닮은 꼴 게스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걔는 어, 내가 아니고 대성이 아니야? 여기가. 걔는 대성인데 내가 아니고. 아니 원래 어? 원래 대성이 위리 종국이가 다 같은 라인이에요. 네. 아니야 난 저 닮았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진짜 닮았네 살짝 있네. 그러니까 그 계열사. 그렇지. 낫죠. 그건 형 생각이고. 그건 형 생각이고. 아니야, 아니야. 올블랙으로 입었어. 아니, 올블랙으로 입었어. 아, 이거 맞추려고 나온 건데 그래. 저 사실 런닝맨 처음이거든요, 지금. 아, 진짜요? 아, 처음이에요. 아, 미리 잘했죠.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아, 종국 이렇게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원래 여기 대성이 나와야 되는데 얘 군대 대성이 군대 가서 네가 나온 거야. 아는데, 알고 있잖아. 아는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아, 근데 오늘 신기하다. 오빠 2013년도 제 이상형이에요. 어? 아, 나 전설 미치겠어. 와, 이걸, 자기 이걸 삐짓고 들어. 자기 2013년도 이상형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안해. 그럼요. 아, 되게 오랫동안 저 되게 팬이셨고. 네, 아, 진짜? 네, 그래서 엄청... 뭐 저 대기실에 와서 사인도 제가 해드렸어요. 네. 아, 그걸 또 기억하네. 자기를 몇 안 돼서. 아, 몇 안 돼서. 아, 그래서. 아니 그러다가 되게 지금 잘 되셨잖아요. 바로 아, 우리 진짜 바로 공유 씨로 갈아타갔고. 아유 지금 저기야 지금 또 정해인 정해인 해인. 근데 위리 형 너무 노골적으로 강다니엘 따라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보통 저렇게까지 친하게 잘 안 하는데. 나도 오랜만에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만해. 야 뭔가 잠깐만 안경 잠깐만 이거 주셔가지고. 이거 써봐봐. 갑자기 뭐 나오나 본데. 아 왜? 아 다니엘이 가끔 그 저기 나오는 거 있거든. 아니. 오, 케이윌. 오, 케이윌. 아니,
솔직하다, 솔직하다. 아니, 그리고 미니가 이가 생각보다 작았는데 아까 봤어요? 여기 걸렸던 거. 아까 벌어진 거. 형, 여기 빨개졌어요. 얘가 나름 머리로 많이 가린 거예요, 여기를. 는요 어하의 런닝맨 닮은꼴 연령고지 특집으로 여러분의 닮은꼴 게스트분들 제가 직접 섭외했습니다. 아, 예.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모실 분은 지석진. 아, 이분은 뭐 형제라고 해도 뭐 예, 믿을 정도로 닮으신 분이죠. 아, 전 뭐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지석진 씨의 닮은꼴 게스트 나와주세요. 우종이, 우종이지 뭐 우종이. 와, 야. 야! 야, 옷도 똑같아, 뭐야? 아, 뭐야? 와, 똑같아. 야, 옷도 똑같아. 와, 뭐야? 와!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우정. 안경이 좀 다르다. 안녕하세요. 야, 진짜. 신상 지석진 조우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 진짜. 아, 여기 똑같네, 똑같네. 예, 진짜 신기해. 아, 진짜. 진짜 닮았다. 진짜 닮았다. 닮았다. 와, 이 정도면 도중 한 명 죽어야 돼. 와, 이 정도면 도중 한 명 죽어야 돼. 예. 이 정도면 도중 한 명 죽어야 돼. 원래 만나면 안경이 다르네, 안경이. 원래 둘 만나면. 아, 다음으로 보실 분은 유재석 씨의 닮은꼴이에요. 아, 저예요? 어? 근데 아, 재석이 형 닮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니, 근데 범균이 뭐. 많아요. 그죠? 유재석 씨의 닮은꼴 게스트 나와주세요. 오! 오! 허지석 씨! 아, 지석이! 아, 묘하게. 우와. 지석이가 원래 저하고 좀 닮았어요. 아니요, 미남이시죠? 아, 이건 아니죠. 안 닮았어. 지석이 닮았어. 아니, 지석이 형 너무 잘생겼지. 에이. 아니, 풀테를 한번 써봐요. 아니, 이거 지금 잠깐 볼 수가 있어서. 좀 잠깐 써봐요. 야, 이거 나도 안경 벗으면 잘 들렸거든. 봐봐, 하나, 둘, 셋. 봐봐, 하나, 둘, 셋. 닮았어! 웰컴! 얼굴에 있어. 약간 좀. 야, 너 있다. 있다. 지석이 형. 뭐야? 약간 좀. 야, 있다. 이거 뭐야? 지석이 형 컨디션 제일 좋을 때 나오는 얼굴이다. 지석이 형 그래도 실께서 내려갈 때 너는 눈하고 입을 조금 이렇게 토닥토닥. 요즘 다독여서 잘 나오. 가장 많은 파랑 팀부터 누가 어느 팀이 먼저 들어갈지 선택하겠습니다. 씨가 붙은 숟가락이 먼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뽑아? 어? 이게 멀쩡한 거야? 먼저잖아요, 먼저. 빨간색 티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와, 야, 잘 뽑으셨다 어머니. 와. 그래요? 네. 자, 먼저 두 분 들어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 한 배갈 남겨주실 거라고. 네. 그리고 두 분은 양복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양복인데. 네. 들어가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와 있고.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메인 슈퍼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거 안 사면은 그냥 런닝맨으로 나가는 거고 이거 사면. 하, 이게 런닝맨이 되는 거예요? 저기, 유재석 씨하고 그 두 분이 하라 그래. 우리는 그냥 입장만 하는 걸로 하고. 어때요? 아, 지금. 아, 이거 미치겠다. 아, 미치겠는데? 그럼 어떡하니? 어, 왔다, 내가, 왔다. 아, 저기, 두 분을 믿습니다. 네, 아, 근데. 아, 정말. 일단은.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약하셔서 정말 약해갖고 그죠, 그죠. 일단 들어가 보세요. 아니 난 전 어머니를 믿습니다. 네. 설마. 아이 설마. 자, 하 씨랑 옥정 씨 네. 팀께서 자기 이제 뭐 많이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금액 남아 있는 건 10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10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열알을 남겼다고요? 네임스토어를 구매해 가셨습니다. 어머, 기회. 아, 그래? 그러네,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한번 해보고. 아니 엄마가 오늘 게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엄마 닮았더라. 어 그래. 아 이건 조금 들고 나가. 어머님이 좀 너무 욕심 부리신 거 아니에요? 남은 의상 중에 하나 골라보시면.